안녕하십니까. 성북군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도라고 합니다. 좀 전에 여기 권사님께서 이렇게 자녀님 축복 받으실 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아드님하고 같이 축복받은 사회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녀가 저는 그 자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제 축복 받았을 때 그런 배경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세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일부라도 좀 대변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제 대상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상은 이제 일본 2세고요. 부모님께서는 삼칠가정이십니다. 목소리가 좀 세네. 한국에 초등학교 마치고 한국에 유학을 와서요. 선화에서 중고 다녔고 홍대 미대에서 판화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그전에는 이제 그림 작가로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학교 선생님으로 맡고 있습니다. 주로 무용과 공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170입니다. 일본 분들 치고는 좀 많이 크시죠? 서구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네. 요리도 잘합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리를 해서 제가 많이 부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많이 뚱뚱해졌고요. 일단 와이프가 만든 음식은 다 먹습니다. 밑반찬 빼고는 다 먹으면 이제 그거 내일 아침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느냐고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요리 잘합니다. 네. 그리고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지금 7살하고 9살 해서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제가 왜 아들 둘 낳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요 아들 둘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들 이제 큰애는 키가 작아요. 2학년인데 3번입니다. 번호 그러니까 키 순서로 해서 3번입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요. 제가 180이고 와이프가 170인데 애가 작아요. 세상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엄마랑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애가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조금 얘는 어디서 나왔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이러니 엄마랑 아빠도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애가 왜 운동을 좋아할까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조금 네 작은 애는 키가 조금 작고 약간은 이제 내 외성 그러니까 내향적인 네 그런 조금인데 둘 사이가 되게 좋아요. 둘이 막 아웅다웅하고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 흐뭇하게 잘 놀아요, 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놀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청북군 이 교회에서 행정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뭘잘 모르겠다, 이것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싶다, 그러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못하고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제가 늘 있습니다. 오셔서 해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복궁 2세 가정회, 청복희원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간사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 400 가정회의 총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네,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준비하기까지의 어떤 이 배경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어떤 순서로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 자랑이지만 그런 이름을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6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혹시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황선조 회장님께서 처음에 협회장님으로 되셨던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협회장님 하시고 전국 교구 순회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 대구에서 학교 다녔는데
대구에서 오시고 경북교구가 대구 시내에 있습니다. 경북교구 순회차 또 오시고 저는 소속은 대구교구였으니까 대구교구 가시고 부모님께서 이제 경북교구 오시니까 또 부모님 보러 간다고 또 경북 그 협회장님 말씀을 이제 두 번을 듣게 됩니다. 두 번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젊은이들 뭐 대학생들 활동을 좀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때 방학 때 96년도 방학 때 이제 협회에서 이세들도 활동을 해야 된다. 부모님 고향 즉 황고향을 해서 부모님과 같은 심정을 느껴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을 다 동원을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96년도 여름방학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어머니 고향이 이제 경상도 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이 했던 활동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갔던 한 13, 14명 정도 되는 이세 형님들, 동생들 이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쭉 하게 되면서 낮에는 이제 계속 활동을 하죠. 사람도 만나고 어느 집에 찾아가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아 부모님께서는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37가정 되시는데요. 그때는 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집에 계시지 않고 뭐 애기들 뭐 집에 놔두고 다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그런 때지 않습니까? 물론 더 선배님들께서는 아예 이제 자녀들을 뭐 시골, 고향, 사촌집 하다못해 뭐 보험원에도 맡기고 이렇게 나가셨던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늘 교회 가서 계셨었죠. 늘 교회 가서 계시면서 이렇게 집은 이렇게 소홀히 하시고 계속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고 왜 그런 신앙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됐죠. 그거를 이제 저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나 혼자의 느낌으로 끝났을 텐데 그거를 같은 이세권하고 이제 심정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피드백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면서 아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이 길을 가셨고 나도 이 길을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 방학이 돼서 또 황선조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은 다 휴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해라라고 해서 헌수생이라는 걸 부활시켜서 제가 그때 가게 됐거든요. 아, 그래 1년 휴학 정도 못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헌수생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참가는 하기는 했지만. 협회나 협회장님께서 대해주실 때에는 거의 그 준공직자 수준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 파견도 보내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하고 학사에 파견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외국에 선교도 나갔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또 그 교회 활동에 대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준비했던 게 이제 축복 준비였죠. 저 혼자 했으면 사실은 힘들었을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 같은 이세권들하고 함께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쉬웠던 것은 제가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쉬웠습니다. 얘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으니 이게 저도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 지금은 한 명을 놓고 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고 하라 보니까 얘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할 텐데 저희 때는 이제 같이 했었으니까 그런 조금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축복을 매칭이 됐죠. 협회 그러니까 교구에서 이제 매칭이 됐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뭐 일본 사람이고 근데 이름도 7글자가 되니까 길어요. 이 긴데 이거를 더
어떻게 사실은 그때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야너 축복받았다며 대상 이름이 뭐야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어떻게 찾아보고 적어놓은 거 보고 아이 사람입니다라고 아 이거는 부인 이름도 모르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 조금은 네 그랬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그랬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나는 대면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백가정 사천만 때는 미국에서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에피소드가 저희는 1학년이었고 그 친구들하고 놀기 바빴고 친구들도 같이 그 자리에 갔었었으니까 다뭐 매칭된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뭐 누구는 뭐 대상을 만났다는 둥뭐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 아직 뭐 대상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저기 놀고 있었죠. 모임 장소에 이쪽에 남자들 앉아 있고 이쪽에 여자들 앉아 있고 저는 뭐 여기 친구들하고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제가 1학년 때 받았으니까 21살에 받았거든요. 축복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활동했던 여자애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저희 놀고 있는 자리로 심장이 구덩구덩하죠. 왜냐하면 쟤는 내가 알고 있는 애고 제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서 내 쪽으로 오니까 아니 저분이 나의 대상인 거. 사진은 봤지만 기억은 안 나고 나 쪽으로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서 아이 그래도 쳐다보면 안 되지만 하면서 막 계속 놀고 있었죠. 딱 데리고 와서 이제 얘가 네 대상이고 그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랑 이렇게 그런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때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그 대상을 만나고 미국에 갈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얘기도 할 시간도 있고 했어야 됐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고민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본인이 키가 크니까 남편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선아 혹시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그때 기숙사랑 학교랑 되게 멀었어요. 한 시간 정도 차 타고 이제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잠이 많아요. 차에 앉으면 자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자한테 기대서 잔다는 거죠. 키가 크니까 기대서 자는데 나도 누구한테 기대서 자고 싶다. 그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좀 남편 되는 사람은 나보다 키가 조금이라도 커서 내가 좀 기대서 자고 싶다.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었고요. 제가 10cm 더 크거든요. 세상에 10cm가 더 커서 그거 하나는 일단은 통과했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자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니 그뭐 여자 친구들이겠죠. 신랑이 신앙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가정이 뭐 정리되는 제가 친구들도 보고 한데 하다못해 신앙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그 정도의 그런 신앙만 있었으면 이세임에도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헌수생하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안 하는 학교도 휴학하고 아, 준공직자로서 세상에 그때 헌수생회에서 이제 문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거의 일기 같은 거죠. 저희 헌수생회의 일기 같은 건데 그 문집을 이렇게 쭉 만들었고 그 설악산 꼭대기에서 단체 사진 찍은 헌수생 2기 그러면서 제일 앞에 빨간 티 입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홍대 1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이거 축제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홍대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처형이 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1학년이었고 제가 가서 열심히 했죠. 저희 뭐 시키는 건다 잘하니까 포스터도 붙이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 처형이 보고 있었던 거죠. 아 헌수생들이 와서 열심히 하더라. 신앙도 좋은 사람이겠지. 라고 했는데, 매칭된 사람이 헌수생이다더라.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은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그쪽 집에서는 아유 뭐 만점 신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는 르랑 뭐 장인 장모님들은 일말에 그것도 없이 아주 그냥 흔쾌히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100배 나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어디서 사실을 못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사실은 저보다 100배가 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와이프보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이제 와이프나 처갓집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와이프 이제 힘들다면 안마도 해주고 뭐 손실없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만날 줄 모르고 사실은 그 혈기왕성한 21살의 청년인데 많은 그 예쁜 여성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과에서 예쁜 애들 테레비 보면은 예쁜 연예인들 서울에 놀러 왔더니 세상에 다 연예인들이고 그렇게 예쁜 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었죠. 저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조금씩 이제 다잡은 것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기준을 하나씩 이제 벗겨내는 거죠. 아, 뭐 예쁜 것도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축복을 받고 살면 네. 그리고 또 지나면 아, 그렇게 뭐 아까 권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잘 뭐 얻고 다니면 되지 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지나고 보면은 이제 치마만 입어서 잘 어울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유 뭐 안 어울리면 어때 뭐 여자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축복에 임박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유,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예쁜 분을 주셔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와이프가 정성을 좀 안 드렸는지 뭐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축복을 혹은 이제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좀 살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낫게 살고 있어서 조금만 더 자랑을 하자면 뭐 여기 분 혹시 경험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18대 국회의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18대 국회의원 그때 다 이제 소집하셔서 이제 다 심지뽑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이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회 직원이다 보니까 청평에서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제비뽑기 할 거 준비를 다 하고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었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제 막 부르는 겁니다. 야, 누구야? 빨리 와라, 빨리 해서 갔더니 왜 그럽니까? 저 준비 다 하고 좀 쉬는데 그랬더니 이 저희 부모님 계신 교회에 후보자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외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그냥 가셨습니다. 뽑고 가셨는데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네가 그 교회 소속이었지 않느냐 해라. 그래서 아 제가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돼서 물론 이제 마음은 비장했죠. 내가 꼭 18대 국회의원이 돼서 했는데 그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음속 조금 겉에서는 돼야지 국회의원 해야지 근데 이제 식구님들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소속이었던 애가 저만큼 자라서 이 국회의원까지 왔구나 라고 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구미 갑에 나갔거든요. 거기는 한나라당 텃밭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쑤시개만 꼽아도 당선이 된다는 한나라당 텃밭.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고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제가 당선이 되겠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믿고 같이 해주신 이제 식구님들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해서 식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즐거웠습니다. 사실은요. 선거 운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식구님들께서는 뭐 고생도 해주시고 뭐 헌금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선거운동 해주시는 분들 이름 그 식구님들 다시 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다 돌려드리고 해서 사실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근데 안타깝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떨어져가지고 식구님들한테 좀별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뒤풀이 고하게 하고 와서 아직도 저 가면 좋아하십니다. 우리 김권사님하고 좋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말하는 그 귀한 앞으로 강남보다 더 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곡동에 저희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축복입니다. 저희한테는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나마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일을 조금 해서 번 돈으로 반지하에 살았고 5층 되는 옥탑방에 살았고 그렇게 해서 산게 불과 10년 전쯤 되겠네요. 12년? 12년 됐는데 지금은 강남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강서구 마곡동 김포공항 옆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대단지거든요. 아파트가 17동, 8동 있는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둥지를 트고 살게 됐고요. 학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애가 학교를 가기 위해선 놀이터를 6개를 거쳐가야 됩니다. 좋은 동네란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좋은 동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저는 부모님들께서 그 정성을 들여주신 그 기반 위에 얘가 나보다 조금만 더 낡게 조금만이라도 더 낫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바람 위에 제가 살고 있어서 물론 이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용돈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님도 지금 축복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계신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바램이 이제 부모님 저클 때는 제가 삼칠가정 자녀니까 뭐한 사삼가정 분들의 그 지금은 권사님들이죠. 보면은 제 어릴 때는 다 이모 일팔가정 삼촌 이모 다 이모 삼촌 관계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자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회 오면 다뭐 일본 이모 있고 뭐 삼촌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들 계시는 이제 이모님들이나 삼촌들한테 한 가지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준비하시는 바램이 있다면요.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 나 소시적, 나 젊었을 때, 나 옛날에 학교 다 아니 옛날에 교회 활동할 때, 나 왕년에 열심히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녀분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혹은 어디 이렇게 뭐 여행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카페에서,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아니면 오라 그래서, 명절에 뭐 부모님 산소에 가서든지, 나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고, 여기가 내가 활동했던 곳이야, 혹은 여기가 내 임지였어. 그렇게 해서 한번 자녀님들한테, 나 신앙 이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혹시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한테요. 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를 답은 이렇게 뭐 힘들었어, 뭐너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고 제가 방과 후에 집에 왔는데 엄마는 당연히 안 계신 거였죠. 집에는 당연히 엄마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들러 산으로 이제 놀러 다니기 일쑤였고,
혹시나 엄마가 집에 있었던 날에는 밖에 안 놀러 갔어요. 그냥 계속 엄마랑 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도와드리고 뭐 엄마랑 같이 뭐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커서 이제 얘기를 해봤죠. 혹시 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혹은 뭐나 신앙 좋아서 전부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제가 느꼈던 바가 있으니 그런 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냥 눈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로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저도 많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녀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뭐 어느 장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랑 같이 어디 좀 갈래? 뭐 이래서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든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나는 뭐다 버리고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고 축복이란 걸 받았고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너 태어났고 너 8일 만에 봉헌식 했고 너잘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정성 들였고 기도했고 그래서 네가 태어났지 않? 그래서 제가 태어난 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사랑 가운데 물론 저도 지금 뭐 아들 녀석 둘이 있는데 뭐 아빠라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안기고 퇴근하면은 왔냐고 뭐 뽀뽀해주고 하면 너무 좋아요. 애가.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귀한 지금도 귀하잖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보이고. 쫓아다니면서 홀딱 보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그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녀석이 이제 10년 있으면 장가 가요. 이제 9살이니까요. 10년만 있으면 장가 가는데 그때도 저도 같은 눈으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은 눈으로 그 녀석을 보게 될 겁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시죠. 근데 이제 조금은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준비를 해봐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짐을 가졌고, 나 축복받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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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전통이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조곤조곤 한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들을 볼때 쫓아다니는 녀석이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10년 후까지 그 녀석이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하고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럼 내가?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자기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밖에서 뭐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조금 등하시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0%다 그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잠시 떠나 있을 수는 있어도 마음마저 떠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이 세들은 생전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몇 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혹시 뭐몇기 되십니까? 첫 대면에서 아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7년생이고 뭐 이제 마흔 됐습니다. 그럼 그럼 나 41인데 동생이네. 그리고 형님 이게 저희는 되거든요. 그런 이세 네. 동생, 나 형, 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 안 계신 분도 제가 찾아가서, 아이고, 저몇 살입니다. 아이고, 형님, 이러면, 동생,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저희한테는 다 있습니다. 이세들한테는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번 좀 믿어보시고, 자,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넌 아직도 어려. 내가 다 준비를 해줘야 돼. 하면서 뭐 서류 찍고 사진 내라. 그러고 그렇게보다는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도 나 때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네. 하면서 그때는 나 이런 마음 가졌고 우리 축복받을 때는 환경이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어드바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럼 뭐 엄마가 봤지? 아빠가 봤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맡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무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엄마 서류를 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뭐 준비해봐라. 그때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 축복받는 분위기였고 아버님이 해주시는 마지막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실 아니면은 선배님들 축복 받으실 때도 그런 얘기 하셨을 텐데 아버님이 해주시는 마지막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헌수생 하다가 교구에 내려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학사에서 거기까지 한 5분 정도 돼요. 막 뛰어가가지고 검사 받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아니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협회 가정국 이세국 교구 학사 저한테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고혈압이시네요. 세상에 아니 젊은 나이에 웬 고혈압? 건강진단서 이렇게 한게 서울로 올라가서 협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건강진단서에 아니 이 녀석이 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야 해서 다시 쭉 해서 내 저한테 다시 온 겁니다. 아니 왜 고혈압일까? 건강한데 아픈 데도 없는데 땡기지도 않은데 그거죠. 학사에서 병원까지 열심히 뛰어간 5분 때문에 혈압이 쭉 상승해서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온 학사장님께서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그럼 가라 해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거는 제 거가 되는 거죠. 축복이 제 거가 되는 거죠. 엄마가 준비했다면 아니 그거는 뭐 엄마가 하라고 했어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그래 한번 네가 좀 알아보고 너가 좀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고 한번 쑥 던져놔 보십시오. 그러면 170에 서구적인 몸매 예쁜 대상을 키 180에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녀석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있으려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저 이제 알콩달콩 산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노른자 땅에 학교 가는데 놀이터가 6개가 있는 그런 데서 뭐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저랑 같이 놀기를 좋아하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허물 없이 잘 지내고 이제 뭐 한일가정에 이제 애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독도 문제나 일본 문제나 뭐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면 뭐 이거부터 해서 있기는 한데 애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데 그만큼 이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세 가정들도요. 그러니까는 아 얘를 시집 장가 보내면 이것들이 잘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은 조금만 이제 조금씩만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물어보면 혹시 이제 명절이나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자보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너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암암리에 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아 부모님들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정성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 위에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는 나도 저 녀석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 애고 너무 귀엽고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그 녀석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도 저희 부모님들한테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아쉬운 게 있는 게 제가 부모님들 그 하시는 활동에 뭐 10분질, 100분질 뭐안 되지만 그나마 그 작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뭐참 부모님이나 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나 통일교회나 그러한 그 기반 정성 활동의 그러한 기반 조금씩 간접 경험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에 이제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더 많은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신앙 혹은 뭐 일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졌던 그러한 저기 그 통일교회에서 이어져 나오는 그러한 전통들에 대해서 자녀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물어봐도 아이 뭐 그거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뭐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뭐 교구장님, 뭐 협회장님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아니 못 배우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그거는 뭐 옛날 얘기인데 뭘 그렇게 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렇게 강요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그날도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해서 그게 2세로 내려오고 3세로 내려오고 4세로 내려갔을 때 저희 통일교회의 그런 전통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한테도 엄마가 이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시간이 몇 시가 됐든 경배부터 시켜요. 경배하고 와서 뭐 밥을 먹든 씻으러 가든 놀러 가든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친구가 와서 아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야 그러면 아 그냥 있어 뭐이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쑥스럽고 잘 몰라 하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있을 때는 언젠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얘들도 증거를 하겠죠. 증거를 하지만 아직은 어리고 저희가 조금 더 돌봐주고 더 다듬어야 될 애기들이니까 뭐 그렇게 시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란 분들은 이제 다 크고 느낄 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느낄 거다 느꼈고 밖에 세상에서 느낄 거다 느낀 이제 완전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녀들하고 오붓하게 시간 내서 어디 가다가 아유 급한데 이것보다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쭉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애기한테는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부모님들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저기 육천과장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는 참 대단하다. 왜요? 제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못하는 걸 너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뭔데요? 3세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거는 우리는 못한다. 너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너는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2세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도 대단하신 거고. 아무튼 저희는 이 3세 아기들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든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고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에 대한 심정, 그리고 그 정성 위에서 자라난 저희들이 이제 마음이나 심정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